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220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4일 오전 10시 50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CIS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계속 가져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800원만 기억하자. 이 친구들은 7,800원 아래에서 담으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뭐 2년 갖고 가보신다는 얘기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좋아요. 자, CIS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자. 매출액 1000억밖에 안 됐죠, 작년에. 그런데 이 1000억도 사실은 폭발한 거예요. 이 지금 이 수치가 굉장히 폭발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충분히 앞으로도 더갈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뭐 단일 공급 계약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이게 지금 뭐 계약 금액이 변경되고 유보 기한을 정정한다고 이렇게 되는 이제 정정 일자가 8월 4일날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보시면 계약 기간 종료일이 2022년이에요. 자, 그래서 공시 유보 관련 내용, 유보 기한도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매출 자체가 상당히 크죠. 공급 계약이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영업상 비밀보호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뭘 팔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일단 가격만 봐도 자 이게 350억입니다. 350억. 자 지금 1000억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단한 번의 계약으로 350억이 자 툭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일은 4월 16일, 2020년 4월 16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020년부터 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쭉쭉 뭐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가 이제 제대로 보질 않았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2020년 분기별 이익이든 뭐 연간 이익이든 충분히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만큼 이제 저 장비 계약에 어떤 그런 지금 파급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자 CIS 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자그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주요 제품, 자 주요 제품이 있으면 보시면 테이핑 라미네이터, 뭐 캘린더, 뭐이 롤프레스 이게 굉장히 지금 이 CIS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D램 같은 정도로 대단한 게 바로 이 롤프레스예요. 이 롤프레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56%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자, 이 지금 롤프레싱 이게 이 캘린더라는 이 제품이 이제 과거에 일본이 이제 수출을 도맡아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국산화 성공을 함으로써 현재 뭐 삼성 SDI든 LG 화학이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리고 뭐 슬리터, 코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체 모든 지금 이제 이런 기술력들이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CIS가 장비 분야에서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그 장비 업종이 뭐 어떤 이제 분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 드리는 시간을 오늘 말고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뭔지 라미네이터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롤플레스 이 캘린더라는 게 뭐라서 이렇게 지금 이 CIS에서 엄청난 지금 수주가 폭발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또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한다고 하는 요런 이제 신규 사업을 합니다. 자, 지금 왜냐면 전고체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 뭐, 지금 말씀드린 순간, UST도 갑자기 엄청나게 또 수급이 들어오네요. 자, UST도. 자, UST 뭐, 2차 상승이 좀 빠를 것 같다는 영상을 뭐 찍었는데, 또 충분히 빨리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CIS 보시면, 이제, 2차 전지용 극판 제조 장비 개발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뭐, 기술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양산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고체 전지가 뭐냐, 액체 전해질을 바로 고체 전해질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점점 대형화, 고에너지 밀도화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바로 고체화를 시키면, 이 터지는 문제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훨씬
훨씬 많은 충전, 방전, 그런 이제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죠. 그래서 고체 전원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없고 공정이 단순화되며 밀도와 가능성이 유리하여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쭉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상용 고체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쭉 해서 이제 당사에서는 전지의 핵심 부품인 높은 이온 전도 특성을 가지는 이런 고체 전해지를 개발하는 동시에 양산성을 고려한 합성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후 고체 전해질 양산화를 위한 뭐 이런 게 진행이 되면 고체 전해질의 신뢰성 확보, 본격적인 고체 전해질 소재 상용화 단계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CIS가 장비 업종으로서는 현재 아주 시장을 놀래키고 있을 정도로 수주가 폭발하고 그 수주에 맞게 계속적으로 이제 장비들, 이 생산 라인을 설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래 먹거리도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고 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CIS, 자, 뭐 2025년 정도의 양산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질 수도 있지만 뭐 CIS도 그 부분에 맞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먹거리로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 기술 개발한다면 이 CIS 요 정도 주가에서 팔긴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7,800원만 기억하시면서 CIS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